공격하고 적에게 공격력의 698%의 데미지를 입힙니다. 7초 동안 공격력의 29% 증가, 적중 후 가드 포함 스킬 종료 시 3초 동안 적을 기절. 그 다음에 이번 스킬은 무릎입니다. 니크러쉬. 무릎입니다. 그러네. 무릎도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어요. 좋아요. 좋아요. 적에게 공격력의 755%의 데미지를 입힙니다. 적중 시 대상은 6초 동안 흑염 상태. 그다음에 PVP 전용은 슈퍼하머 또는 하이퍼하머. 대상 적중 시 60% 확률로 대상의 이제 버프를 해제시킵니다. 그다음에 3번은 실상 분신이라고 적에게 공격력의 716%의 데미지를 입힙니다. 3초 동안 하이퍼하머 적용. 피격 중 사용 가능이라고 하네요. 자, 스킬 한번 봐야겠죠? 네, 일단 한번 보고 싶어요. 일단 뭐 스킬이 굉장히 고루 분포되어 있고 1번 스킬입니다. 빠르네요. 빠르네요. 범위가 넓어요. 그리고 범위도 넓고 무게도 없고. 이게 또 적중 확률로 이제 70% 가드 무시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예. 자, 그다음에 무릎. 와, 너무 빠른데? 무릎. 와, 엄청 빠른데요? 무릎 한번 무릎. 와. 와. 이거는 뭐 반응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? 그러게요. 네. 3번. 실상 분신. 아, 두 명이 나오네요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피니쉬 스킬. 약간 난타 스킬이네요. 네. 그다음에 자, 스카입니다. 신비어내기. 이펙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요. 참담하네요. 왜요?